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이제 아이폰 10 템플릿을 공개합니다. 템플릿에서 수정해야 할 레이어는 노란 색깔 라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. 제가 템플릿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조만간 유튜브에서 튜토리얼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. 그 전에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이 아이폰 7의 템플릿 변경하기 튜토리얼을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봬요. 빠이!